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하고 맛있는 지식을 쏙쏙 뽑아서 서빙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피트 부티지지라는 사람으로. 이 얼굴 보십시오. 부티진 사람이죠. 예. 자, 여러분. 제 채널을 처음 클릭해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무궁한 영광이겠고요. 그다음에 이미 구독자이신 분들은 환영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뭐 아이오와 경선에서 민주당 피트 부티지지라는 사람이 뭐 1등을 했다, 뭐 바이든하고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 사람이 누군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또 지금 한참 또 떠오르는 사람인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1982년 출생이라고 어리네요. 지금 40세도 안된 거죠, 그죠? 인디애나주 출신이고, 진보주의자이고, 게이래네요, 게이. 뭐, 이거 뭐. 게이가 뭐, 정치하지 말라는 뭐 없으니까요, 그쵸? 자, 봅시다. 하버드대학교 나왔네요. 자, 개요. 미국의 정치인이다. 민주당 소속의 인디애나주 중소도시 사우스밴드의 시장이라고 하네요. 시작, 벌써 이 나이에 시장이야? 야, 대단하네요. 중소도시긴 하지만 대단하네요. 그의 이름은, 미국에서도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라서 헤매는 언론인이 많았을 정도 특이하다. 부테츠제. 이거 어떻게 빨리 읽거든. 국제 음성 기호로 쓰면 부티치치치치. 한글 포기하는 뷰티지지가 가장 가깝다고 하겠다. 부티지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미국 언론인은 실생활에서 부티제지. 부티저지. 도대체 어느 나라 성일까요, 이거? 그죠? 그다음에 생애 1982년 남유럽 몰타 출신의 노트르담 대학교 교회 교수 조지프 부티지지와 제니퍼 앤 부티지의 외동아들로 태어났다. 몰타 성 아니에요, 성? 그죠? 몰타. 몰타에서는 부티지지라는 성이 희귀한 건 아니라네요. 그러네요. 학력, 2000년에 세인트 조셉 고등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딱 보면 똘똘하게 생겼어요. 그죠? 똘똘하게 생겼네요. 남유럽 몰타 출신의 노트르담 대학교의 교수, 아, 이거 했지.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해서 역사와 문학을 전공하다. 문과 출신이군요. 예. 2004년 하버드 대학을 준채호 등 졸업한 후에, 머리가 좋은가 보네요. 그 다음에 2007년에 로즈 장학금을 받아서 옥스퍼드 대학교 펜브로크 칼리지에서 철학, 정치, 경제를 전공하고 최우수로 졸업하였다. 머리가 좋은가 봐요. 야, 학업 중간중간 시카고의 지역 방송국과 민주당 소속 지역 정치인 질롱 톰슨과 조 도널리의 선거 캠페인에서 인턴 및 연구팀장으로 일하기도 하였다. 야, 여러분, 저 뭐지? 하우스 오브 카드라고 하는 옛날에 그 드라마 본 적이 있는데 그거 생각나네요. 그렇죠? 선거 캠페인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나 봐요. 2004년 대선에서는 존 케리의 대선 캠페인에서 정책 자문위원을 맡았고, 트루먼 국가 안보 프로젝트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옥스퍼드를 졸업한 직후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맥킨지 앤 컴퍼니의 시카고 지부에서 컨설턴트로 일했다. 무슨 컨설턴트 무슨 상담원 그런 거 아닌가요? 맥킨지 앤 컴퍼니가 뭐지? 뭐 정치 계통이겠죠, 뭐. 2010년 그는 인디애나주 재정부 장관식 선거에 몰두하기 위해서 맥킨지를 그만둔다. 그 기업을 그만두고 이제 선거에 몰두하기 위해서 왔다. 군복무. 버락 오바마 대선 캠프에서 자원봉사로 근무하던 중에서 군에 입대하기로 했다. 와, 신기한 이력이네요, 이것도. 이거 굉장히 플러스되는 요인이죠, 그렇죠? 2009년에 미 해군 예비군 소위로 진급해서 정보 장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다. 야, 2014년엔 7개월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보 장교로 파병됐대요. 그래서 테러리스트의 신원과 자금줄을 알아내는 임무를 맡은 부대에 지정되었다. 정보 장교. 야, 이런 데 수완이 있나 보네. 머리가 좋으니까, 그죠?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근무하였고, 또, 공군기지와 카불에서 지휘관의 운전병으로도 근무하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근무 중 현지인과 소통을 위해서, 페르시아의 방언인 다리어를 배웠다.
문과 출신이니까 또 이런 재능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합참 표창 훈장과 합참 우수부대 표창을 받았고 2017년에 명예 제대하였다. 이 군복무 이 경력이 굉장한 플러스가 되겠는데요. 미국에서는 또 이런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우스밴드라는 것을 중소도시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야 언제야? 2011년 11월에 자신의 고향인 사우스밴드에서 시장직에 도전해서 74% 득표. 압도적이네요. 야 돌풍이었겠는데? 2011년이니까 몇 살 때야? 그러니까 서른 아니네 82년생이니까 29살? 당시 29세의 나이로 야 사우스밴드 역사에서 두 번째 최연소 시장이 되었다? 그러면 뭐야 대체 이거보다 더 어린 나이도 있었다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러면 야 이게 뭐야 그다음에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사우스밴드 경찰서장이 부하 경찰들의 통화 내역을 불법 도청해서 녹음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부티지지는 흑인이었던 경찰서장과 홍보부장을 자천시켰다.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 경찰서장이 불법 도청한 것을 하고 아주 그냥 잘라버렸는데 홍보부장은 부하 백인 경찰들이 인종차별적 대화를 한 것을 기록에 남기기 위한 도청이라고 주장하면서 결백을 요청했나 보네요. 근데 불법 도청으로 인한 녹음 내용 공개는 연방법상 불법이다. 그러니까 이 홍보부장은 백인 경찰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건가 봐요. 그렇죠? 그 경찰서장과 홍보부장이 흑인이니까 백인 부하 경찰들이 이제 자기들 애들을 상사를 비롯해서 흑인들을 막 비하하거나 이러한 게 있었다.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겠죠. 하지만, 이제 불법 도청으로 인한 녹음 공개는 연방법상 불법이니까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FBI와 사우스밴드 시정부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시장인 부티지지 본인도 녹음 내용을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참, 이거는 좀, 미묘하네요. 그죠? 러스트벨트 지역인 사우스밴드는 공장의 쇠퇴와 일자리 감소, 인구 감소로 버려진 공장과 건물들이 많았고 좀 여러분 갈수록 그거네요. 악화되고 있는 지역이었군요. 사우스밴드가. 여러분 이렇게 공장이 쇠퇴하고 일자리 감소하면은 실업자 많아지고 슬럼화되고 범죄율이 높아지겠죠? 그죠? 자연스럽게 시의 분위기가 외관을 해치고 범죄를 높이는 악순환이 되고 있었다. 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취임을 했군요. 그래서 첫 임기에 버려진 공업단지를 철거하고 연구개발단지 부지로 전환했다. 그래서 R&D 센터 같은 걸 이제 만들어서 기업과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노트르담 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을 시작하였다. 자기 아버지가 다니던, 자기 근무하던 대학교네요. 그렇죠? 또한 시 전역에 버려진 건물들과 흉가들 천여채를 보수 및 철거하고 9시까지 조명을 모두 교체하였다. 이거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거네요. 오, 좀 젊은이다운 좀 발상이 있긴 하네. 그죠? 강가에서는 대중예술공연을 건설하였다.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이 문화적인 것에 관심을 조금 기울이는 역시 다른 공무원들하고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있네요. 그죠? 그리고 사우스밴드 도심에 원형 교차로나 자전거 도로 등 최대한 자동차를 줄이고 보행자를 늘리는 정책을 적용시키면서 사우스밴드 다운타운을 되살리면서 도시의 모습을 크게 바꿨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런 쪽에 수완이 좋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조금 약간 이렇게 좀 톡톡 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렇죠? 이런 모습을 좋아하겠네요. 신선하고. 그렇죠? 그래서 돌풍을 일으키는 그 이유가 있네요. 그리고 2014년에 해군 예비역으로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돼서 7개월간 부시장 맡은 일이 임시시장직을 맡았었다. 이거 진짜 재밌네요. 그러면 뭐야 이거. 이 사람 시장하고 있는 도중에 군대 갔다는 얘기인가? 이상하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마이크 펜스가 반성소수자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미국 전역에 논란이 되니까 공화당. 그러니까 인디애나주 출신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2015년 3월부터 부티지진 공식적으로 자기가 게이를 커밍아웃했다. 이러한 모습도 진짜 신선한 충격인데요. 그쵸? 커밍아웃 했는데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은 또 미국에서 야 남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다음에 기독교가 좀 강한 지역 이런 지역이 많은데 그런 데서는 이 부티지지가 참그 자신의 어떤 비전이 먹힐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참 그게 있네요. 그다음에 2015년에는 사우스밴드 시장 선거에서 부티지지는 80%표로 와 이것도 압도적이네. 재신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트르담 대학의 임상 법학 연구소와 협력해서 자신의 첫 번째 임기 동안 보수한 버려진 건물을 저소득층인 시정부와 시재정에 도움을 받아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쳤다. 서민을 위한 이런 정책을 펼치네요. 민주당스러운 그런 그건데 또 이것도 포퓰리즘이다 뭐다 말이 맞는 반대 진영에서 공격할 거리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또한 주거 보수 기금을 마련해서 저소득층의 주거 건물 수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십 년간 버려졌던 사우스밴드의 복원들을 복원하기 위해서 5천만 달러. 상하수도를 현대화하는데 1억 5천만 달러를 투입했다. 기반시설 같은 것들을 다시 재정비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공적인 것들에 이러한 것에 많이 또 투자를 했네요. 그다음에 환경청에게 사우스밴드는 2011년에 환경청에 벌금을 내기도 했던 아주 안 좋은 곳이군요. 이렇게 해서 환경 자체가 그죠? 그래서 상하수도 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2017년에는 하수도 범람 발생률이 75% 감소했다. 눈에 딱잘 띄는 그러한 정책들을 잘 하고, 그리고, 어떤 시민들의 기초 생활의 어떤 그런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느낌이 들게 돼 있네요. 그쵸? 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서 자동차 중심이었던 거리를 인도로 확장하고 일방 통행로로 바꿔서 교통량을 감소시키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전용 도로와 회전 교차로를 도입해서 이렇게 보행자들이 많아지고 차량을 줄이고. 참 재밌습니다. 이런 거구나. 그다음에 2019년 6월 흑인인 에릭 로건이 백인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안 그래도 미국 전역에 백인 경찰이 흑인 시민을 총격 살해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당시 경찰이 부착형 녹화 장치도 꺼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우스밴드의 흑인 공동체는 더욱 분노하였다. 부티지지는 일단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결정을 미룬다는 입장이지만 전 흑인 경찰서장을 바로 경질시켰던 것과 비교해서 지금 경찰서장은 백인이어서 머뭇거리냐며 흑인 커뮤니티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이러한 변수가 있네요. 흑인 커뮤니티가 또왜 그때는 흑인 경찰서장을 바로 경질하고 좌천시켰으면서 여기서 왜안 그러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 흑인 커뮤니티에게 비판을 받아서 흑인들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또 민주당이 흑인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정당이니까 이것도 좀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반대로 경찰 편을 들고 있는 경찰 노조는 부티지지가 피해자 가족과 흑인 커뮤니티를 시청에 초대하여 대면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아, 이거 진퇴양난이군요. 또 경찰 노조는 부티지지가 피해자 가족을 이렇게 초청을 했나 봐요. 근데 그것도, 야,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무마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비판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2018년 부티지지는, 사우스밴드 시장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 경선에 나온 거죠.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왔는데, 2019년 1월 23일 민주당이 2020년 대선후보 경선에 입후보하기를 고려 중이다. 입후보했죠? 했어요. 지금. 조금 이따 다른 기사를 한번 봅시다. 예. CNN이 주최한 타운홀 미팅에 참가했는데, 부티지지 특유의 자연스럽고 침착한 언변이 두각되었다고 하네요. 예. 이 사람 연설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최연소 대선 후보라고 하고요. 지금 뭐 82년생이니까 38세 정도 되니까 진짜 최연소네요. 6월부터는 5%대의 전국 지지율로 전체 현상을 보이고 쭉쭉쭉쭉 돼서 2019년 11월 22일 그래서 그의 지지율이 22%로 올라서 바이든과 워런을 꺾고 아이오와주 1위를 기록했다. 이야, 그래서 선두 주자의 위치를 다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론 뉴햄프셔주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급등 중이다.
보스턴 글로벌 샌더스가 명목상 1위인 가운데 상위 4명의 후보가 모두 서로 오차 범위 내 선두이다라고 돼 있네. 아, 지금 샌더스, 워런, 부티지지, 바이든 이 4명이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군요. 그래서 토론도 잘하는 것 같네요. 보니까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또 이런 게 있고요. 정치 성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중요하니까요. 우선 낙태와 마리아나를 합법화하고 최저임금 15달러 선거인단 제도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조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진보 성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뭐라고 해야죠? 개인의 자유를 조금 더 중요시하는, 그죠? 개인, 낙태와 마리아나, 자유주의, 개인에 대한 자유, 개인의 자유주의, 뭐 이런 거. 최저임금은 15달러를 올려야 된다고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렇죠. 그러면서 진보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도 강고하다. 그래서 미국의 파리 협약을 복귀해야 되고, 녹색기금을 증행하고, 그린 뉴딜을 입법화하고, 탄소세 도입에 찬성한다. 사형제에 반대한다. 아, 여러모로 봤을 때 그거네요. 진짜 그 자유주의. 또 시장 자유주의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주의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또 환경 문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공공 의료 보험을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근데 사보험 철폐를 외치는 워런과 다른 점이냐면, 그 워런이라고 한 사람 사보험까지 철폐를 하자고 하는 더 급진적인 입장이네요. 그렇죠? 사보험들은 사보험사들대로 그대로 놔두고 공공의 의료보험에 가입하길 원하는 사람들만 우선적으로 가입시키자. 그래서 그 장점이 입소문을 타고 퍼지면 안 그래도 공공의료보험이 사회주의 제도라고 반대하는 일부 국민들이 스스로 보고 느끼게 해서 설득시키자는 것이다. 조금 워런보다는 온건한 입장인데 그래도 공공의료보험을 도입하자는 쪽에서는 그쵸? 그런 공화당과는 차별성을 보이는 것 같고요. 사보험사들대로 놔둔다. 우리나라처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금 국가의료보험 제도가 있고, 또 사보험은 사보험대로 들 수 있잖아요. 안보험 같은 거, 그죠? 예. 그래서, 미국 정치인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부티지지는 매우 적극적이다. 지금 뭐, 사우스밴드의 그 어떤 정책들 보면은 그런 게 있었잖아요. 무슨 자전거 타고 다니게 만들고, 뭐, 이런 거. 그 환경 문제 굉장히, 그 환경 문제 연관시켜서 교통 문제를 굉장히 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동차세 인상하고 철도 투자를 늘린다. 야, 이거 좀 재밌네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자면 중도 좌파적인 정치 성향이다. 그러네요. 근데 워런이나 샌더스는 급진파들이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약진을 해서 현재는 당내에서 좀 더 중도적인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그래서 흑인 경찰서장 좌천 사건과 백인 경찰의 흑인 총격 사건 때문에 인종 문제에 있어서 다른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 비해서는 취약점이 있다. 그러네요. 흑인 지지율이 낮다는 것은 바이든을 제외한 모든 현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흑인 유권 지자 지지율은 바이든에게 쏠려 있대요, 지금. 그렇구나.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 홍콩 민주화 운동, 뭐 위구르, 티베트 독립 운동 등에 대해서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 사람이 만약에 좀 힘을 가지는 것을 굉장히 좀 반대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예. 그래서 중국의 인권 탄압을 비판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부티지치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중 관계는 인권 문제 때문에 최악으로 치달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거는 진짜 중국의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이잖아요. 이런 거. 위구르 문제 뭐 이런 거. 그죠? 티베트 문제 이런 거. 북한과의 관계 역시 부티지는 핵무기보다는 북한의 인권 문제가 우선이다. 그렇구나. 그래서 피트 부티지는 기독교인이고요. 또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강조했다.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옥스퍼드 대학교 학업 중에서 성공의 신자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 했고요. 남편인 체스턴 부티지지는 중학교 교사로
2015년 데이팅 앱으로 처음 만났으며 2018년에 결혼하였다. 체스턴 부티지저 남편이고, 피트 부티지지는 이제 아내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렇게 동성 결혼을 하신 것 같군요. 예. 뭐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모국어인 영어 위에 몰타, 이탈리아, 스페인, 불어, 아랍어, 다리어, 노르웨이를 할 줄 안다. 언어에 탁월한 감각이 있나 보네요. 가령 읽을 줄만 아는 노르웨이어는 단순히 뭐 책을 읽기 위해서 배웠다고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스페인어와 불어로 인터뷰하는 유튜브들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다. 예. 그냥 언어 실력이 뛰어나진 않지만 뭐 몇 개를 할 줄 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타. 피트 부부티지의 아버지인 조지 부부티지는 유럽 문학과 이런 전문가로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수구를 영어로 번역하여 미국에 소개하였다. 야, 엄청난 지성인이네요, 아버지도. 그죠? 그리고 개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민주당의 첫 대선 후보이다.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미국 역사상 공개적으로 최초로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대통령이 된다는 거네요. 야, 이렇게 되면 진짜 세월의 진짜 옛날에 세월의 어떤 그런 변화를 진짜 극명중하게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되겠네요. 옛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동성애자가 대통령이 되겠어?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많이 자유로워졌으니까, 그죠? 예. 또한 동시에 미국 백악관 역사상 첫 번째 퍼스트 젠틀맨이 탄생하는 셈이다. 예. 퍼스트 레이디가 아니라 퍼스트 젠틀맨이라고 하는 게는 이제 그 법적으로는 체스턴 부티지의 아내인 거니까, 그쵸? 그래서 어쨌든 뭐 성소수자들로부터 별로 게이답지 않다는 말을 듣는다는데 게이다운 게 도대체 뭡니까, 근데, 그쵸? 이미지 세탁을 너무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거고요, 그렇죠? 그런 거 있고,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장에서 그의 이름을 가지고 놀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게 있고요, 또 어쨌든 근데 트럼프하고는요 여러분 사이가 좋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뭐 이런 거 있고, 민주당 대선 후보자들 중 연수입이 가장 적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다 긍정적인, 이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또 하게 되겠네요. 예. 그다음에 고등학교 시절에 케네디 가문의 재단에서 에세이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있었는데. 에세이로 쓴 주제가 샌더스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경쟁자죠. 그걸 칭찬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예, 피트는 자신의 정치적인 우상과 경쟁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만 해도 그와 이렇게 경쟁할 줄 몰랐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재밌네요. 그렇죠? 이런 스토리텔링도.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지금 피트 부티지에 대한 것을 조금 알아봤고요. 잠시만 이 사람의 한번 보도들이 어떤 게 나와 있나 볼까요? 네, 뭐 이렇게 지금 보니까 뭐 아이오와 경선 중간 집계에서 1위 뭐 이변이라고 하는데 뭐 별로 이변 같진 않네요. 그 전에도 무슨 뭐 이렇게 그죠 경합을 벌이고 했던 거 있는 거 보니까 지금니까 그러니까 뭐죠 이 사람이 지금 남편인 것 같고요, 그죠 체스턴 글래즈먼이. 그다음에 엘리자베스 워런과 조 바이든, 버니 샌더슨하고 이제 네 명이서 경합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이오와 경선 중간 집계에서 1위를 했다. 아, 지금 중간 집계구나. 그쵸? 네, 그리고 뭐 이런 게 나와 있고요. 아이오와 경선이 62%가 개표돼서 지금 부티지가 1위고, 샌더스가 2위네요. 자신이 그렇게 존경하던 사람을 지금, 그죠? 뛰어넘었네요. 뭐 이런 게 쭉 나와 있고, 아, 부티지는 누구냐? 이런 것들 있고, 정치신이 좀, 야, 진짜 완전히 그냥 돌풍이네요. 근데 이유가 있는 돌풍이네요. 그렇죠? 뭐 이런 게 쭉 있네요. 뭐, 선거 모금액이 251억 원, 바이든. 부티지지에 못 미친다니까. 부티지지는 더 많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지지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 중도 온건이다. 중도 좌파네요, 그죠? 온건 좌파 정도. 예. 민주 첫 트리뷰스 토론 승자는 해리스 워런 부티지지다. 부티지지가 굉장히 그게 그랬나 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워런 부티지지.
것이지. 이런 게 쭉 나와 있네요. 그렇죠. 머리로는 바이든, 가슴은 부티지를 원한다. 역시 이런 얘기도 있고. 급진 진보, 그러니까 지금 워런과 그 사람이 누구죠? 샌더스가 급진 진보를 해서 약간 불안한 감이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 이렇게다가 사회주의로 가는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치우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제 부티지지 같은 경우는 좀 온건한 편이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메디컬 케어 같은 것도 의료 같은 것도 뭐 사보험을 폐지하자라고 하는 다른 후보에 비해서 이 사람은 사보험은 사보험대로 놔두고 그 국가 의료보험은 좀 공공 의료보험은 조금 저기 그 충실하게 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몰리게 하자 뭐 이런 식이니까 그리고 또 뭐 자유주의 개인적인 자유 같은 걸 하는 것 이렇게 그 지지하는 것 이런 것들도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좀 어필할 것 같고요. 그렇죠? 아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까 이제 경선 끝나고 대선이 어떻게 될까 이게 되게 궁금해집니다. 누가 또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지 뭐 이런 것도 다 궁금하네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